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삼성 중공업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자, 삼성 중공업이 오늘은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62평을 역배열 상태에서 돌파하면 시간이 좀 걸린다. 이제는 그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로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서는요, 시세가 나오는 과정에서 정배열 만들고요. 그리고 정배열 만드는 과정에서 신고가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는 이때부터 매수 관점으로 갔는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신고가를 만들어놨고, 그리고 고가부터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그 조정을 받고 있는 폭이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보통 62평을 수렴하는 정도 그리고 이탈하는 정도에서 반등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정도까지 내려왔다는 건 시장의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시장의 영향을 받았으면 2평의 배열도를 변경시켜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런 과정을 우리는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삼성중공업이 올라가기 위한 조건들이 딱 그려지죠. 첫 번째, 신고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신고가는 앞으로 좋아질 만한 실적이나 여러 가지 호재거리들을 먼저 반영합니다. 가격이. 그래서 실적이나 뭐 이런 호재나 이유, 상승하는 이유 등보다 먼저 봐야 되는 게 가격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고, 그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만들어놨다. 근데 지금은 그냥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는 그 정도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다. 자, 그리고 제가 수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드릴 텐데, 원래 올해 수주 목표 자체가 뭐 금액이나 그런 것보다 LNG를 포함한 상선 위주가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이 친환경 쪽으로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FLNG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냐면, 조선 부문에서 해양 플랜트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 생각보다 빨리 나왔어요. 좋은 건데, 해양 플랜트 쪽으로 가면 이쪽에 대한 수주가 몰리면 몰릴수록 이 상선 쪽이나 뭐 친환경 선박이 이쪽은요, 수주 물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 장기 침체 구간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배를 만드는데 하루 이틀 만에 만드는 게 아니죠. 한두 달 걸리는 것도 아니고 대략 한 3에서 5년 정도가 걸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자, 그걸 제가 실적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기 3분기 실적을 보면 759억. 이게 예상치가 550억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잘 나온 거죠. 예상치가 왜 이렇게 낮게 잡혔고, 실적도 사실상 이 과거의 적자를 봐왔었던 이런 상황을 본다면 실적 자체가 좋다고 볼 수는 없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 700억대, 뭐 500억대, 200억대 뭐 이런 실적이 나온다는 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게, 왜 그러냐면 과거에 있었던 적자 수주 물량에 대한 이런 부분을 다 털어내고서 지금 수익, 흑자로 돌려 세웠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성과가 강하다는 거고, 이런 부분이 이어지는 게 아무리 짧아봐야 5년이다. 아무리 짧아봐야. 근데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FLNG를 포함해서, FLNG를 포함해서 앞으로 경기는 돌 수밖에 없으니까, 앞으로 침체 구간으로 들어가는데까지가 아무리 짧아봐야 5년이라는 소리고, 주가는 요거보다 훨씬 더 빨리 올라갑니다. 주가가 훨씬 더 빨리 올라가요. 자, 제가 이 과거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자, 보세요. 2005, 2006, 2007, 조선업의 호황이었죠. 근데 2008년도에 뭐가 왔나요? 서브프라임 왔죠. 다 올라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침체를 겪는 과정을 계속해서 겪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실적은 계속 좋아지는 구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실적이 좋아지는 구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먼저 반영되어 있으면 그거는 고가를 돌파하기 어렵습니다. 여기는 예상치가 들어가 있는 가격대고, 여기는 실제 숫자를 확인하면서 이 주가를 올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실적이 예상치보다 낮아졌을 때는 주가가 이런 식으로 급락이 나오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는 아예 작살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지금은 이제 시세가 시작되는, 한 요 정도의 구간인 겁니다. 요 정도의 구간. 요 정도. 물론 이게 뭐 4만 원 이렇게까지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시기는 일단 시작점은 지금부터지만, 한 가지 내용만 기억하세요.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요, 3개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물론 그거보다 뭐 조금 더 갈 수 있고 덜 갈 수도 있는데, 맥스 3개월이고 쉬었다가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까요? 주식 투자를 할 때 단기 전략부터 시작해서 장기 전략으로 연결을 시키는데, 장기 전략의 최대 기간은 3개월이라는 거고, 3개월 동안 보유하기 위해서는
단기 전략부터 성공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서 실적을 빼놓지 않고 이야기를 드리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가격 전략을 세우자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지금은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초기라는 겁니다. 초기. 그쵸? 자, 앞으로 실적이 뭐 조금씩 흔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한 가지예요. 과거의 실적을 털어내면서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정말 그냥 딱 그냥 정확하게 그냥 이것만 하나 딱 보면 된다. 신고가 이후에 나오는 시세가 본격적인 시세다.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그쵸, 저가부터 올라온 한 15% 정도의 시세는 그냥 일반적으로 나오는 이 반등 정도의 시세고, 정작 시세는 여기 위에부터 발생을 하는데, 뭐 단기적으로 뭐 30%, 50% 이런 시세가 삼성중공업에서 터진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추적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될까요? 얼마에 살지. 가격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 가격이 갖춰졌으면 어느 정도 보유할지, 그 보유 기간이 중요하죠. 그렇죠? 이 보유 기간 첫 번째는 2주. 그렇죠? 그리고 2주 동안 수익에 성공은 한 가격대를 잡았으면 3개월까지 연장시킨다. 그렇죠? 만약에 중간에 이런 상황이 나오면 어차피 고가는 포기하고, 그렇죠, 내가 8,000원 중후반대에 충분히 매도할 수 있는 가격대가 온다.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새롭게 시작하는, 그렇죠, 새롭게 시작하는 시세 구간에 들어왔고, 본격적인 시세는 9,500원을 돌파하면서 발생하겠지만 지금부터 제가 준비하라는 것은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작업 중에 있다.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게 요 내용이죠.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렇죠? 2주 안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가격대가 가장 중요하다. 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요 내용까지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긴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 내용은 제가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그렇죠, 전략집으로 준비를 해 왔고요. 물론 무료로 공개를 하겠지만 그래도 만든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삼성중공업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성의는 돈 안 받아요. 돈 안 받고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삼성중공업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런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게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그렇죠? 왜 6월달에 신고가 갔었던 가격대에서 반등이 나올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반등이 나오면서 제가 왜 또 정배열을 기다리라고 할까? 그렇죠? 그리고 저가부터 올라온 상황을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기는 했지만 왜 본격적인 시세는 여기부터라고 할까? 그렇죠? 이런 부분을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여기 소통방을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소통방의 내용은요, 일단 여기 보면 11월 29일 날 뭐가 됩니까? 알테오젠, 두산 로보틱스 이렇게 단기 매매 진행하고요. 근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장 시작 전에 모든 부분을 공개를 합니다. 보면 8시 53분 장 시작 전에 나갔죠. 그러면 전날 다 체크가 됐다는 겁니다. 가격대 체크가. 자, 상황 한번 보면 알테오젠 오늘 3%대, 그렇죠, 시가 대비해서 대략 한 3% 4% 정도의 등락 구간에 있습니다. 일단 시가 매매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종가에 매도한다. 그렇죠. 물론 분봉의 상황을 보고, 그렇죠, 분봉의 상황을 보고 내가 매도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은 잘 안 나오고요. 그리고 제가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계속해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업데이트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자, 두산 로보틱스는 신규 상장주인데, 자, 오늘 내용 보면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11%대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특징적인 내용이 있어요. 신규 상장주도 그렇고요. 그리고 알테오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가 보입니까? 신고가 종목이다. 그렇죠? 신고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강조를 해도 부족합니다. 왜? 주가는 무조건 돌파하는 과정에서 이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조건 신고가 구간에 내가 공략하는 걸 원칙으로 삼으세요. 요 부분 잊지 마시고. 자, 그리고 뭐 밑에 내용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보이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자, 11월 29일 보이죠? 어저께 제가 매매한 내용인데 요 내용입니다. 자, 리노공업, 그쵸? 리노공업을 매매했다는 내용이고, 자, 요거를 더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보면 되는데, 자, 여기 리노공업, AD테크놀로지 현재 15% 수익구간. AD테크놀로지는 지난 목요일 날 들어간 거고, 리노공업은 어저께 매수가 들어간 겁니다. 근데 리노공업도 오늘
그렇죠. 강세. 제가 장중에 매매하는 건 그렇죠. 장 시작 전은 단타 종목을 드리는 거고 장중에 매매를 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스윙.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단기 매매 전략. 그렇죠. 근데 이런 종목도 신고가 구간에만 매매를 한다. 자, 그리고 쭉 올려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러 가지 뭐 리노공업에 대해서는 그렇죠. 조정 구간에 쓸어 담아야 된다. 계속 있죠. 왜? 반도체니까. 그렇죠. 쭉 보면 자 두산 로보틱스 11월 28일 어저께 이야기를 한 내용이죠. 두산 로보틱스 요건 오타고요. 두산 로보틱스 아침에 흔드는데 끝난 시세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공략한 내용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죠. 어저께 딱 조정 받을 때 급등한 종목의 고가 변동성은 원래 크다. 그렇죠. 원래 큰데 보유자들은 보유하되 10일만 이하에서 매수 환경 만들어 놓자.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또 8% 강세를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신고가니까. 그렇죠? 쭉 보면 이거는 어저께 그 시가에 나갔었던 종목이고 자 봅시다. AD 테크놀로지. 그렇죠? AD 테크놀로지가 뭐 지금 보합권입니다. 근데 자 이걸 제가 언제 들어갔냐? 지난주에 들어갔어요. 23일 날인가 그럴 거예요. 쭉 올려서 보면 이런 내용인데 볼게요. 자 여기 있네요. 여기 AD 테크놀로지. 그렇죠? 여기 오전 11시 29분 그쵸 장중이죠 11월 23일 AD 테크놀로지 26,600원인데 26,700원에 올려서 매수하세요 그쵸 그냥 무조건 사라는 소리죠 뭐 가격 기다리지 말고 근데 AD 테크놀로지 내용 보면 지금 3만원을 넘나드는 거래 구간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날 24일 금요일날 7% 상승 월요일날 그쵸 7%에서 뭐 한 8% 뭐 이렇게 등락을 보이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은 제가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내용을 다른 영상에다 올려놨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건 내년까지, 그렇죠? 내년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섹터, 그게 조선 포함되고요. 반도체 당연히 포함되고요. 그리고 제약주 포함되고요. 그리고 게임,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로봇, 을 포함해서 제약 종목이 나간 게 그것 때문이고요. 그리고 제가 반도체를 스윙급으로 진행을 시키면서 3개월 동안 보유하는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도 그것 때문이다. 근데 반도체 관련돼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 그쵸? 삼성전자 하이닉스 영상에 남겨놨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격적인 부분의 체크 그리고 신고가에 대한 이해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내가 매매하는 뭐 가격대나 그런 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무료로 진행합니다 대신에 제가 딱 1000분까지만 받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뭐 이건 그냥 뭐 저한테는 뭐 그냥 뭐 파이팅 한다는 뭐 그런 의미니까 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한 분 한 분 확인해 가지고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다 보내드릴 테니까 여기 신고가 매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뭐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그쵸? 제 기준상 단기는 2주 그리고 장기는 3개월입니다. 3개월 이 기간 안에 그쵸? 이 기간 안에 내가 수익을 한번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참여라고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중요한 건 가격대고 그리고 삼성중공업 이제 시세 시작입니다. 그 부분 잊지 마시고 뭐 중간중간 뭐 외국인 매도도 나오고 기관 매도도 나오고 이런 구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싹 다 무시하시고 제가 영상을 거의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뭐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고가 종목 꼭 매매해야 됩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